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콘텐츠는 더블 베이스로 어디까지 보여드릴 수 있나라는 주제인데요. 보면은 아시겠지만 저희 악기가 되게 크잖아요. 근데 이 악기로도 굉장히 빠르게 연주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한번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악기가 좀 커도 이런 것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첫 번째 걸 할 곡은 스트로피아졸라의 사계인데 그걸 저희가 베이스 네모로 편곡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꼬여가지고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아스트로피아졸라의 사계입니다. 이 곡은요, 원래 원곡도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베이스 사중적 편곡을 하면서 한명한 한 명씩 계절 맡아 연주할 수 있게끔 편곡해 보았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연주할 곡은 헨델의 파사칼리아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원래 헨델이 하프시코드를 위해서 작곡한 곡인데 그것을 바이올리니스트 할보르센이라는 사람이 바이올린이랑 비올라를 위한 이중조곡으로 다시 편곡을 했어요. 근데 그 편성이 가장 유명한 편성인데 그거를 어떤 작곡가분께서 베이스 쿼르텟 편성으로 편곡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그렇게 연주를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열정적이고 화려한 그런 곡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연주할 곡은 베이스 앙상블로 구성된 영화 OST는 처음 들으실 텐데요. 항상 오케스트라로만 연주되었던 영화 OST를 저희가 베이스 앙상블로 만들어서 냉정과 열정 사이의 영화 OST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랜드 어떻게 너무 앞뒤가 안 맞아.
이번에 저희가 연주할 곡은 헨델의 울게 하소서입니다. 이 곡은 원래 소프라노의 아리아인데요. 이 곡을 제가 베이스 4중주로 편곡을 했습니다. 약간 남성 4중찬단 같은 느낌으로 편곡을 했으니 잘 들어주세요. 네, 아마도 이번 연주를 들으시면은 베이스 내들어도 화음이 전혀 비지 않고 베이스의 매력적인 고음도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클라우드 볼링의 아일랜드 연이란 곡입니다. 이 곡의 원곡은 베이스, 피아노, 플루트 이렇게 이런 편성으로 되어 있는 곡인데 저희 바사라라는 편곡회사의 베이시스트 서기철님이 저희에게 편곡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잘 연주해 보겠습니다. 기타 같은 경우는 세워볼 수가 있는데 베이스는 어떻게 해서? 아, 베이스요?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옆으로 눕힙니다.